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동 이렇게 다니면서 혹시 포스트 보셨나요? 75세 신인 가수 비긴 어게인.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미스터 8을 하게 되는데요. 포스터 아주 멋진 포스터가 붙어있습니다. 누군가? 예술의 전당 대표 사장을 이 두 번 연임하신 우리 고학찬님이세요. 고학찬님. 네. 2부 첫 순서로 우리 고학찬님 모셔서 비긴 어게인 모셔서 하겠습니다. 박수는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공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학찬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 입구에 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75세 신인 가수입니다. 저는 성악 전공도 하지 않았고 성악가다. 저는 예술 경영 쪽 해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해봉 선생 97세에 아직도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신다.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75세가 나이입니까? 97세에 비하면 그래서 다시 제가 비긴 어게인을 하려고 합니다. 때마침 엊그저께 신문에요 라틴 음악계 라틴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95세 난 신인 여가수가 신인상을 받았어요. 95세 케냐 출신 미국 성악가인데요. 90세에 데뷔해서 95세 올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미상 그것도 신인상 95세. 제가 그분의 기사와 우리 해봉 선생님 지난번 음악회에 와서 잘 보고요. 너무 감동해서 나도 다시 비긴 어게인 해봐야 되겠다. 75세 나이도 아니다. 그래서 애기가 오늘은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는 요즘 그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그 사랑이라는 가사가 단어가 없었어요. 저희가 젊었을 때 부르던 노래는 거의 다 가사 중에 사랑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노래 사랑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옛날에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모종이란 영화 아시죠? Love is a many splendor thing이라는 그 영화의 주제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뭐 반주자하고 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악보도 없고 그래서 지게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힘들어요. 지게 따라가기가. 그래서 그냥 무반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es, true love, amen, is splendor thee. Once on a high wind in the morning mist, two lovers kissed and the world's the steep. And your fingers touched my silent heart and taught it how to sing. Yeah, true love, amen, is splendor. Yeah. 앵콜 곡은 나중에 따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어둠이 내릴수록 이렇게 가슴에 감동이 가득 차서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이번에는 우리 아름다운 이영애 교수님을 오셨어. 어디 계세요? 이영애 교수님 어디 계세요? 네네네. 인더가든 패티 페이지와 카니 프란시스를 저는 연상을 했습니다. 인더가든 하이브로 되어 있지만 팝으로 아름답게 들어주시고요. 또 한 곡 앙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받아주시고요. And the joy we share.
가지 체리 때 none other has ever known. 저희들 시간이 깊어갈수록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실 듯 모르실 듯 잘 아는 특별한 우리 연예계에 크게 활동하고 계신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장광팔님? 어디? 오 저기 계시네요. 제가 모시게 장광팔님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네. 다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장소팔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장광팔 네 직접 모셔서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없겠습니다. 오늘 뭐 프로그램에 예면 금순이로 되어 있어요. 금순이 어디 있나? 굿세라 금순이로 여러분 일단 모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해서. 또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광팔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뜨겁게 불러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950년대 국민 모두가 어렸던 시절 웃음과 해악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